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약 500년 동안의 초기 백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한성 백제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봐도 새도 없어. 계속 찍으니까. 서울 송파구 일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 백제 시대가 삼국 시대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가장 많이 맞이한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초창기인 그 수도가 한성일 때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또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에서 이 한성 백제 문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번 주 주말까지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처 공항에서 이쪽에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길을 비켜드려야 할까요? 저 몰랐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한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지금 갈라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 죄송합니다. 길을 비키라고 했는데 길을 안 비켜서 부딪혔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연극도 하시고 왠지 분위기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번 다시 한 번.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한성 백제 문화제가 어떤 문화제인지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준비되셨죠? 네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라도 해주셔야지. 저는 이제 계시니까. 송파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축제팀의 이제 김용일 주임입니다. 주무관입니다. 이 한성 백제 문화제 축제를 담당하시는 스텝입니다. 담당하시는 한성 백제 문화제 스텝입니다. 네, 스텝이 담당자 아니시고 스텝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네, 젊으신 분이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한성 백제 문화제가 올해로 한 18번째를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그 축제도 역사가 좀 있는 축제인데 어떤 축제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한성 백제 문화제는 그 2000년 전 이제 서울의 도읍을 정했던 송파의 도읍을 정했던 백제의 그 백제가 또 493년간 서울에서 수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특히 그 백제 전성기였던 그런 한성 백제 시대를 이제 역사와 문화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재현해서 그런 백제인들의 기상과 그걸 또 저희가 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그냥 관람객이나 송파 구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참여해서 그 단지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즐기실 수 있는 역사형 문화 체험 축제입니다. 네. 문화 체험 축제.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녹화 방송인 줄 아셔서 질문들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연습하셨다가 생방송이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 덜 되시라고 이거 인형 데리고 오신 건가요? 저희 그 처음으로 나온 올해 한 살 맞았어요. 새로 태어난 생일을 맞은 첫 돌이에요, 돌. 아, 첫 돌을 맞은 캐릭터. 캐릭터들입니다, 저희. 한성 백제 문화제 풍이라는 캐릭터고요. 여기 몽이라는 캐릭터. 몽이 네, 맞습니다. 네. 올해로 처음 이제 캐릭터를 맞이하게 된 몽이군과 풍이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저희가 한성 백제 그 문화제 갈라 퍼레이드를 쫙 따라서 여기까지 저희가 따라왔거든요. 길을 비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비켜주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퍼레이드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 어떤 뭐 주제라든지 테마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갈라 퍼레이드의 그런 주제는 이제 저희 올해 이제 18회 한성 백제 문화제 주제가
그 위대한 왕 백가제로 빛나답니다. 이제 예, 그 위대한 왕이라는 건 이제 저희 이제 백제의 가장 이제 위대한 정복군주였던 근초고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근초고왕의 오늘 즉위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아,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즉위식이 지금 바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보면 막 주막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절차가 뭐 필요한가요? 이렇게 올림픽공원 이제 평화의 광장에서 저희 축제가 열리는데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이제 백제 놀이터의 왕인의 엉덕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와이어를 설치한 이제 근초고에 그런 이제 내려온 이제 와이어가 있어요. 이거 놀이터인가요? 예, 백제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에 비춰주세요. 이게 놀이터라고 합니다. 뒤에 좀 비춰주세요. 백제 시대 때 그 정말 백제 시대 때 사람들이 즐겨 했던 그 놀이를 많이 주로 했던 놀이터 모습을 재현한 건가요? 이제 백제를 재현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좀 전통적인 그런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좀 이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저쪽에 공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평양선 전투를 저희들이 직접 앵그리버드의 예전에 그런 모티브를 따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다 무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셔서 그냥 직접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이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오셔서 즐길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입구 앞에서 그 환전소라든지 환복소에서 백제 의상 전통 의상을 입고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전 백제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입고 싶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앞에 입구에 가셔서 뭐 의상을 받고 네, 교환할 일단 수 있는 그 환전소에서 저희 그 대한민국의 이제 현금을 이제 현금을? 예 그런 돈을 네. 이제 그 백제 그 동화가 있어요. 또 엽전으로 바꿔가지고 그 엽전을 써서 이제 백제 옷으로 환복을 하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엽전은 돈 뭐 유료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엽전을 바꾸려면 이제 저희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드리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엽전 하나당 얼마죠? 1,000원으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좀 특별한 행사로 엽전을 이렇게 백제 시대 때 쓰던 그 엽전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체험할 때 쓸 수 있는 체험할 때 교류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걸 통해서 백제 옷도 입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유료 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재료비거든요. 일단 체험을 한다는 거는 예 그래서 딱히 크게 이제 그런 가격상의 그런 부담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왠지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거 엽전 체험도 하고 이것저것 체험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역사 교육도 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참여비는 여기 오는 건 무료인 거죠? 그냥? 예, 그냥 오셔서 그냥 쭉 들어오시는 다 무료예요. 네.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백제 한성 백제 시대를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재가 이제 이거 송파구 일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장 안 하셨고요.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봤는데 꽤 역사가 깊어요. 18회째를 오늘 올해 18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앞서 보셨던 갈라 퍼레이드가 하루에 3회, 3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1시와 3시, 또 5시에 근초고왕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행사장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행사와 함께 또 지금 이렇게 연극 무대인 것 같아요. 연극 무대가 펼쳐지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초고왕의 즉위식을 재현하는 그런 연극 무대가 펼쳐지고요. 내일은 더 재밌다고 해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은 근초고왕과 고구원왕이 이제 싸우는 평양선 전투를 내일 재현한다고 합니다. 칼 싸움도 막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연극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이번에 내일 주말에 오시면 더 재미있는 그런 볼거리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찍어요. 빨리. 나 좀 꺼내주시오. 꺼내줘. 이거 말 찍지 말고 말 찍지.
자, 먼저 인사 예절 한번 배우게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공수에 내리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거기밖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검은현 누루황! 검은현 누루황! 지부짓주! 지부짓주! 아주 잘했어. 자, 다시 우리 인사! 자, 인사하자. 자, 안녕히 계세요. 어, 자, 다시. 자, 공손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게. 세게 하고. 엄청 세게 넣어. 네, 저러고. 아니, 근데 여기를 짚고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한번 소개해야지. 진짜 선생님 한번 보세요. 보세요. 당겨서. 당겨서. 쭉 당기면 돼요. 네. 도장. 도를 감싸서. 이거를 최대한 땡겨서. 어, 이거. 잠깐만 해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엄지를 네, 이렇게 잡고 검지도 이렇게 잡고 줄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엄지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고 그냥 잡아당기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잡아당기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잡아당겼다가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면 돼요. 팔은 처음 엄지, 써보는데 엄지, 엄지와 검지.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잡아당기시고 그냥 편하게 놓으시면 돼요. 네. 잡아당겼다 싶으면 도전. 네, 도전. 도전. 팔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놓, 그냥 놓으면 되나요? 네, 네. 오. 그냥 놓, 놓으면 되나요? 돼요. 오,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저 네. 관역에만 딱 맞추면은 네. 미션 성공이거든요. 미션 성공. 그러면은 더 네. 하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네. 잡으세요. 고. 쭉. 아, 잠시만요. 쭉. 그렇죠. 쏘세요. 이거 너무 어렵다. 2% 무서워하네. 아, 왜 안 되지? 이게 진짜 어렵다. 네,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 나 사격은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떡 한번 쳐봐도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좀 치명으로 네. 떡이 돼가지고. 아, 진짜요? 이미 떡이 돼버려서? 네, 이미 떡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치나요? 자, 막 어떻게 치나요? 아니, 좀 떡이 이미 돼가지고. 아, 원래는 어땠는데요? 원래는? 원래 이게 완전 밥이었었는데. 어, 말씀 많이 하셨나봐요. 아, 원래 밥이었는데. 저도 한번 쳐볼게요. 오, 무거워. 무거워. 아! 이게 이미 떡이 됐어. 안녕하세요. 아, 어디 도망가세요? 일로 오세요. 저 무료로 안 해줍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 보고 왔다 갔다 봤잖아요. 저요? 네, 여기 봤는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이거 보고. 저요? 지금 긴장하셨어. 내놓으시오 막 이렇게 계속 하시더니 잘하시더니 그냥 여기 한성 백제 문화재니까 여기 왜 여기 앉아 계시고 이곳은 무엇이고 이제 저는 이제 백제 시대 이제 거지를 배경으로 해요. 백제 시대 예. 거지로 이제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어를 하고. 아, 백제 시대 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생하게 그 당시 현장을 좀 재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출연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돈을 진짜 받으셨네요.
돈을 정말 받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기부금으로 제가, 네. 오늘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네, 일요일까지 특별하게 이곳 한성백제문화재에서는 이렇게 정말 그대로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지분도 출연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아, 네. 저도 또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슝! 아 편집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역사가 깊은 그런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좋은 추억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한성백제문화재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보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